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포텐덕TV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레트로봇을 찾아온 특별한 도전자와 함께 포텐덕 크래시 챌린지 리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도전자분께서 크래시 게임으로 이달의 직원들 모두를 꺾으시면 에어팟을 상품으로 받게 됩니다. 도전자분, 포텐덕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텐덕 크래시 게임에 참여하게 된 닉네임은 빙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 포텐덕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 저는 그 똥말 맞네? 아, 그 안무 영상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걸로 처음 알게 되셨군요. 네네. 이제 포텐덕 크래시는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동료 중에 이제 박 반장님이 계시는데 포텐덕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네네. 혹시 이 크래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해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게임이.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하셨을 때 네. 생각보다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감독님이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임에 앞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어팟을 받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네, 두 장을 네 덱에서 뽑아주세요.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카드 한 장을 덱으로 네. 버려주시면 됩니다. 섞어주세요. 네. 딩동님이 선턴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을 내실지. 네. 저는 그냥 한번 대결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까보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 경계 카드는 내 무덤으로 가고 저는 네. 살아남습니다. 턴 종료. 네. 오, 피하셨군요. 아, 네. 왜 피하셨을까요? 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 볼까? 이거 아, 왜 피하셨지? 그럼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네. 공개. 오, 1점, 1점으로 되고 네. 저는 무덤으로. 네. 야, 이때 만약 수트가 나온다면 여기다가 수트를 넣으면은 이득인 거죠. 네. 네, 턴 종료. 네. 또 피하셨어요. 왜 또 피하셨지? 그렇다면 저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어? 저도 피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맞서보겠습니다. 공개! 공개! 아!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무덤으로 가고 저는 1점으로 네. 똑같아졌어요. 잘해. 저 여기 공격해보겠습니다. 아, 네. 공개! 오! 제가 손해봤어요, 제가. 요거 가장 센 카드인데, 물어뜯기에 네. 당했어요. 아유. 딩동님 잘해. 그러면은. 딩동님이 피하시는 편이군요. 아, 네. 좀 소극적이게 되네요. 저는 일단 바로 여기에. 수트를!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3점 네네. 이득을 받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뭘 넣으셨을까요? 공개해주세요. 오~ 저는 떨어지고 저는 2점으로 오, 제 차례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공개. 오, 저는 네, 요
결과는 1점으로 남고 저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턴 종료. 아, 자, 요 한 칸이 남았어요. 요 한 칸 어떻게 하실지. 아, 카드가 이렇게밖에 못 놓겠네요. 어떤 카드일까요, 요거? 오, 그러면 요게 3점으로 남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공개. 그러면은 전 1점이 되고, 네. 전 9점, 7점. 아, 와, 2점 어떻게 돼서 제가 초록보고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1승, 아... 1승. 네네. 1승했습니다. 포텐도 카드 한 장을 오, 날리겠습니다. 네. 슈. 네, 2라운드 들어가 볼게요. 자, 네. 카드 두 장을 뽑아주시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카드 한 장을 버릴 건데. 섞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헌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뽑고 요걸로 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싸움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싸움을. 자, 네. 공개 해볼까요? 네. 저 1점으로 남았고. 네, 저는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1점으로밖에 안 남아서. 아, 감사합니다. 아, 안 되는데 이러면 요거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편했죠? 네네. 저는 붙겠습니다. 공개. 오, 똑같은 카드. 똑같은 카드. 네. 턴 종료. 한 장 뽑아주시고. 공개. 여기가 1점으로 넘게 됩니다. 네. 제가 1점 그래도 앞섰어요. 자, 이거를 내고 턴 종료. 그러면은 여기는 동점이고 여기는 제가 1점 앞서고 있죠. 고민되네요. 네. 오, 네,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개. 와. 이렇게 대단히. 저는 일단 카드 한 장만 들어가고 놀 데가 없기 때문에 턴 종료. 네. 하겠습니다. 한 장 뽑아주시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이 자리.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여기 동점. 여기 동점. 네. 여기는 제가 1점 앞서고 있고. 카드가. 네. 카드가. 일단 예,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차례. 저는 이걸 놓겠습니다. 네. 저는 네. 공개. 공개. 저는 떨어지고 여기는 네, 저는 1점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내서 마무리를. 이렇게 되면은 저는 10점. 네. 딩동님은 7점. 네. 20입니다. 와, 제가 이겼어요. 깔끔하게 완패했네요. 와. 네, 이렇게 제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텐도 카드 날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달의 직원과 크래시 게임을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확실히 이제 게임 시작하는 저보다 이제 훨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경험이라는 게 차이가 있네요. 네, 약간 제가 네, 뭘 하셨을지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딩동님도 조금만 더 하시면 금방 저를 따라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게임 하셨는데 어렵진 네.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게임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아는데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네요. 에이, 아닙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아, 물론입니다. 오. 네, 그때는 힘을 더 길러서 리벤지 하러 오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텐독 TV 구독자분들께 인사해주세요. 아,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 뵈어서 좋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